네, 요새는 가장 많이 하는 시설이 바로 이에요. 저는 실내 키친이 더 먼저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주베룩이 더 먼저일 것 같아요. 뭔가 더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산으로 가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얼굴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어떤 분들은 자꾸 사막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현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아리따운 성형외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유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성형이 사실 뭔가 큰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약간의 시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원장님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성형수술의 종류, 그 다음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진짜 궁금해요. 사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일단 먼저 트렌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나 시술 알려주세요. 네, 요새는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 바로 리프팅이에요. 리프팅, 안면거상. 왜냐면 우리는 얼굴이 안 처질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지구에 중요. 사는 이상 계속 직력 따라 이렇게 얼굴이 처지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 20대 많이 처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30대부터 콜라겐이 점점 감소하면서 살살살살 처진단 말이에요. 눈부터 시작해서 여기 옆에 볼살까지 처지기 시작할 때 한 번 올리잖아요. 또 처지고 올리면 또 처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시술을 한다면은 아마 리프팅 평생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리프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있을 때 언니 하면 되게 예뻐지실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원장님 보셨을 때 어떠세요? 아니 최근에는 누가 실리프팅을 좀 받아보라고 그러면 좀 더 예뻐질 거라고 한 10년 정도 지금 실리프팅 얘기를 하시면서 요렇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와서 요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자 요렇게 하면 요 라인은 예뻐지는데 요긴 어떻게 돼요? 풀룩해지더 T사이. 그러면은 우리가 실리로 당겼을 때 요렇게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요 살이 어떻게 이렇게 찝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렇게 하려면은 여기는 잘라서 꾸며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원하신다면은 이제 그 페이스 리프팅 수술인데 학회에 가보면은 선생님들이 페이스 리프팅 수술을 뭐 30대에도 한다 하지만 저는 수술하신 분들이 다시 왔을 때 보면은 다 흉터가 은근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굴 당겨진 것보다 노화된 거는 둘째치고 이 흉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흉터 치료도 그거 많이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리프팅 레이저. 아, 레이저요? 레이저를 해보고. 어떤 거 있죠? 뭐 울세라, 사마지, 요새는 티타늄이 제일 핫하고요. 티타늄. 아, 티타늄. 그게 원래 제모 맞아요. 그걸로 나온 거 아니에요? 제모 레이저예요. 근데 그게 에너지가 여러 파장이 한꺼번에 팍 들어가면서 좀 제가 좀 느꼈던 게 울세라나 그런 것들은 그냥 리프팅, 피부를 쪼아주는 역할만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 네. 근데 티타늄은 바로 반응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반응이 오고. 저 은근히 많이 하네요. 피부가 IPL한 것처럼 확 맑아져요. 아, 맑아져요? 그러면 저는 어떤 거 추천하고 싶으세요? 우리 민재원 약사님은 티타늄 하셔도 좋고요. 근데 아까 여기가 자글자글해요. 아, 자글자글하세요. 엄청 젊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리프팅의 옛날 방식은요. 요 부분을 이 귀 앞에 있는 헤어라인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얼굴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어떤 분들은 본인 사막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 진짜 사막이처럼 그래서 요새 리프팅 추세는 그냥 무작정 당겨 올리는 게 아니고 예쁘게 그러니까 얼굴 형태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포커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실 리프팅을 하면 그러면 어디에 당겨주는 거예요? 디자인을 갖게 하는데 사람마다 처진 방향이 다르잖아요. 저는 앉았을 때 처진 방향에서 가장 이렇게 처졌으면 수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가끔 광대가 너무 많이 나오신 분들은 수직으로 당겨주는 거죠, 수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 앞면에서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이 눈 밑에 이쪽에서 가장 이렇게 나오면 어려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1cm만 떨어져도 바로 팔자가 돼버려요. 아, 저 팔자 고민이잖아요. 스트레스고. 그래서 뭔가 채우기가 싫다 하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팔자도 살짝 올라가고 광대도 안 커 보이고 약간 여기가 동안처럼 어려 보이는 저는 옛날에 그래서 아, 인형 같은 얼굴이된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있었죠. 인형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니 요즘에 저는 또 이렇게 눈 이렇게 꺼짐? 네. 원래 이런 거 스트레스 없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다크서클은 아니고 뭐지 약간 푹 들어간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전 채우는 거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채우는 걸 안 좋아하는 이유는 어색할까 봐. 그리고 왜냐면은 이제 많이 채우신 분들이 얼굴이 되게 빵빵하고 이제 성형한 티가 확 나잖아요. 아까 전에 그 성형 요새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요새 트렌드는 한 듯 안 한 듯
내가 뭐 한지 모르게 예뻐졌는데 남들은 뭐 한지 모르는? 그렇게 살찌친 그런. 제가 거. 원장님 처음 오늘 봤을 때 예뻐졌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네. 제가 최근에 좀 살을 더 뺐었는데 사실 탄수화물을 한번 끊어봤어요. 얼굴이 진짜 확 꺼지는 거예요. 확 늙어요. 진짜? 몸무게 미친 듯이 팍팍 빠지는데 부럽다. 얼굴이 확 그래서 여기 볼륨이 너무 커져가지고 주베룩을 한번 해봤어요. 주베룩이라고 이제 요새는 이제 콜라겐 주사인데요. 네. 그게 좀 핫한 시술이에요. 우리가 표피에다가 넣으면 약간 울퉁불퉁해지잖아요. 네. 근데 얘를 조금 안쪽에다 깔아주면 내 살이 올라오니까 자연스러워요. 아 그럼 주사를? 응. 전체적으로 다? 아니요. 꺼진 데만. 저는 꺼진 옆볼이랑 데만? 팔자랑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눈 밑에 꺼진 네. 게 싫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며칠 있다 나타나요? 근데 사실 넣자마자 얼굴이 조금 빵빵해지고 저도 사실 저번 주 금요일인가 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오늘 금요일에 주베룩을 했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 토,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러네요. 그때 얼굴 정말... 좀 빵빵했는데 지금도 빵빵하세요. 네. 많이 근데 빠진 거예요.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했다라는 느낌이 없고 왜냐면 이렇게 너무 빵빵하신 분들 보면 그쵸? 약간 거부감 있고 그게 진짜 옛날 트렌드예요. 옛날에 그냥 무조건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그때는 사실은 주베룩보다는 지방 이식을 많이 했고 지방 이식을 한 경우에는 정말 베이비 페이스처럼 이뻐지는데 그죠 엄청 예뻐지는데 이게 지방이 편 안에 있는 지방은 붙어 있는데 속에 있는 지방은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빨리 죽거든요. 네. 그럼 표면에 있는 게 어떻게 돼서 점점 처지니까. 지방 이식을 하고 10년이 지나서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실리프팅을 거의 뭐 3, 4개월에 한 번씩 계속 당기는 거죠. 그럼 저는 실리프팅이 네. 더 먼저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주베룩이 더 먼저일 것 같아요. 뭐 해주실 거예요? 아 만약에 환자로 온다면 네. 사실 갈 것 같은데요. 주베룩과 티타늄을 저번 주에 같이 했거든요. 네. 그렇게 두 가지. 그렇게 두 가지.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꺼져요. 그러면 저 다음 날 촬영하거나 뭐 문제 없다? 주베룩은 얼굴이 조금 붓거든요. 네. 근데 저처럼 한 일주일 정도면 좀 가라앉는 것 같고요. 만약에 100을 넣으면은 한 확 꺼졌다가 3, 4 정도 차요. 아, 다시 그게 평생 가요. 그냥. 아, 평생 가요? 그래서, 다시 안 해도 돼요? 근데 차오르는 정도는 사람마다 나의 성장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하는 사람은 3, 4번, 5번 하고 오히려 20대 애들이 만약에 8차를 좀 한다. 한 번에 생겨요. 아, 한 번에 생겨요? 네. 셀 제너레이션 속도가 확실히 다르다. 40대라서 한 번에 생기진 않고 몇 차례에 걸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연령대별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수술 종류 또 이것도 궁금하네요. 아, 제가 이전에 이런 걸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에는 눈, 코를 해야 수술이요? 되나 생각해요. 네, 얼굴을 뭔가 하려면 얼굴에 그냥 확 얼굴이 예뻐지고 싶다. 눈, 코를 하시면 되고 30대, 40대, 50대 들어가서 뒤늦은 나이 눈, 코를 한다. 그러면은 좀 안 예뻐요. 네. 예쁜 거의 정도가 달라요. 어렸을 때는 좀 그럼 미리 하는 게 나은 거네요. 네, 눈, 코를 하시려면 빨리 하시고 30, 4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눈, 코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네. 피부가 고급져야 사람이 우아하고 맞아요. 네. 좀 엘레강스하게 보이는 거지 네. 눈, 코를 어떻게 해서 뭔가 더 넣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전 피부 투명하게 하는 게 정말 목표인데 기미 때문에. 그렇죠. 저도 5, 6년 전에 기미가 좀 생겼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토닉 레이저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티타늄? 티타늄을 좀 많이 진한 기미는 피하는 게 좋은데 연한 기미는 좀 해도 괜찮더라고요. 저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주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기미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고민이다 뭐 그랬더니 토닉 레이저 이런 거 많이 추천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레이저가 제 피부가 얇거든요. 그러면 추천하지 않는다 이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상당히 그 얘기를 의사가 했을까요?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네. 네.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는데 네.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이 퍼진 얘기인데 레이저라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닉 레이저랑 이제 뭐 프락셔널 레이저 같이 침습적인 레이저가 있어요. 침습적인 레이저는 아무래도 깎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자극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좀 피부가 좀 얇아진다라기보다는 그 표피증이나 그런 게 좀 손상이 될 수 있지만 기미 레이저는 들어가는 그 깊이가 좀 더 깊고 좀 더 부드럽게 색소를 쳐내 간다라는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표피증, 진피증이 더 두꺼워졌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토닉 레이저도 종류가 다 다르긴 한데 그 파장대별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뭐 토닉 말고도 다른 클라리티 레이저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피부의 재생을 도와줘요. 토닉 레이저로 색소를 깨부숴 주면은
색소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네. 몸에서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올 때는 피부 속 환경이 좋으면 잘 안 올라와요. 아, 그럼 그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레이저가 한 가지 더 들어가는데 그거가 진피층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재생을 많이 시켜준다. 피부층이 얇아도 그 레이저 하다 보면은 더 좋아진다. 그 레이저라는 게 이제 어떤 레이저에 따라서 다른 거요. 자 그러면 그 원장님이 시술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분 또 막 선물도 주시잖아요. 보람 찼던 순간. 외국인 환자분 남자분이신데 얼굴이 엄청나게 많은 흉터가 되게 많았어요. 왠지 칼로 그린 흉터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신났는데 네. 얼굴에 정말 좀 많이 상처를 많이 받은 얼굴이다 싶었는데 그분은 좀 여러 가지 최신 트렌드대로 흉터 치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분이 엄청 고마워하면서 한국말을 못하니까 핸드폰에다가 전광판 모드로 감사합니다 써가지고 누워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되게 감동받았겠네요. 뭉클한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 뭐 성형이나 이런 걸 엄청 예쁘게 해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상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예쁘고 아름답고 좀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으로 치료를 열심히 해줬는데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제 말을 못하지만 표현을 해준 거에 네. 좀 그분 되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그 보톡스랑 필러 관련된 영상을 또 찍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